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차현승입니다. 지옥도는 지옥도예요. 저는 다시 가라고 해도 갈 것 같아요. 계속 뭐 이렇게 들고 이러면서 손이 계속 나올 텐데 네일아트샵을 처음 가봤죠. 커플 향수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기분 좋아요, 지금.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제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긴 하는데 제가 기독교거든요. 저랑 안 어울리게 귀엽게 생긴.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좋아하는 물건들, 그리고 오늘 같이 촬영한 지방시 향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W I love it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작품은 맥북이에요. 제가 이거를 원래 맥북 프로거든요. 용량, 데이터, 그 메모리, 그것도 제일 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산 이유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아,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편하다고 하고 더 좋다 그래서 이걸로 샀는데 지금은 거의 이걸로 그냥 넷플릭스만 보는 것 같고요. 어차피 넷플릭스만 볼 거면 그냥 아이패드를 사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게 애장품 1번. 거기가 지옥도잖아요. 방송에 볼 때는 좀 휴양지처럼 그렇게 많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확실히 지옥도는 지옥도예요.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열악하고 화장실이나 씻는 것도 엄청 열악했어가지고 나방들이랑 함께 씻는 그런 느낌?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다시 가라고 해도 갈 것 같아요. 솔로지옥 그 프로그램 말고 그런 환경에 놓인다고 하면은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 그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뭐 화장실, 씻는 거, 제가 먹는 것도 따로 가리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바다랑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장소에 가라 그러면 생활을 하라 그러면은 또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애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 너무 다 좋았어가지고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최근에 보는 건 있어요. 저랑 진짜 많이 안 어울리긴 하지만 제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다들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봤는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가지고 그 작가의 작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트루블 패트드 지방시라는 지방시 뷰티의 향수인데 이게 향이 진짜 좋아요. 아까 제가 뿌렸는데 지금 잔향도 엄청 좋고 우디 향이 강하고 신선한? 푸릇푸릇한 그런 거를 떠올리게 하는 향이라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겁고 약간 진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아하실 것 같고 오늘 찍으면서도 기억에 이렇게 강하게 남아요. 여자분들도 사용해도 충분히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이라서 커플 향수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없이. 손이요? 제가 막 뜯고 손톱으로 긁고 막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방시 뷰티 향수 촬영이잖아요. 잡히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포즈나 이런 거는 그렇다 치는데 손이 막 다 까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래도 향수 화보면 계속 뭐 이렇게 들고 이러면서 손이 계속 나올 텐데 네일아트샵을 처음 가봤죠. 진짜 너무 민망했고 들어갔는데 좀 큰 네일아트 샵인 거예요. 직원분이 한 다섯, 6분 계신데 손님분이 한 4, 5분 계셨고 근데 남자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받을 때도 민망해가지고 근데 기본 케어라 그래야 되나? 그거 받고 왔어요. 촬영 때문에. 제가 반팔이나 이렇게 많이 입거든요. 뿌려서 해서 목에 하고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도 하는 편이에요. 움직일 때 향이 잘 퍼지거든요. 뭐 지금도 기분 좋아요, 지금. 카메라예요. 찍어야지. 촬영 중에 또 다른 촬영하기.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원래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찍다가 연락 오면은 찍던 거 끊기고 뭐 찍는 중인데 어디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또 연락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샀는데 나름 좋아요. 편하기도 하고 뭐 핸드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이 카메라 기능 중에 피부 보정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계 같은 거 잘 못 만지거든요. 사용법도 간단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 브랜드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써보고 후기나 이런 거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해봤거든요.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기간이 끝나고 카메라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다가 제가 이제 사겠다 해가지고 산 거예요. 앞으로
약간 새로운 것도 많이 해보긴 할 텐데 지금이랑 비슷하게 제 일상 공유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제 추억 저장용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 오늘은 W 촬영을 왔어. 언제 또 할지도 모르고 평소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억에 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위주로 찍기 때문에 제가 새로 경험해보는 거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있긴 있었는데 약간 근데 사람이란 게 좋은 거는 기억에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악플이 기억에 남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미지를 받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악플 보면은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재밌는 것들도 많아서 악플 같은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모자예요. 제가 맞는 핏 모자 찾는 걸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면 핏이 안 맞고 핏이 좋으면 디자인이 안 맞고 약간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원하는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자주 쓰는 그런 모자예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긴 하는데 제가 기독교거든요. 십자가 목걸이고 이거는 스케줄 할 때 이게 의상이었거든요 원래. 친한 형이 이거 마음에 들어 하니까 그래 너 그럼 가져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 형이 지금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한테는 소중한 반지 중에 하나. 그리고 이 팔찌 약간 뱀같이 생긴 이 팔찌는 가족 팔찌예요. 가족끼리 엄청 사이가 좋은데 가족끼리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을 때 가족 사진을 찍고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형이 피어싱 샵을 하는데 그 형네 가서 이 디자인이랑 같은 거 4개를 샀어요. 부모님이랑 형이랑 저랑 이렇게 다 같이 끼고 있는 팔찌. 이제 유니세프 기부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데 팔찌나 이렇게 이거 세 개 다 유니세프 거거든요. 유니세프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보내주는 감사 액세서리 같은 팀 액세서리 같은 건데 제가 액세서리를 안 사요 원래. 근데 이거는 모양도 이쁘고 의미도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는 대부분 유니세프 건 거 같아요. 원래 유니세프 팔찌도 이게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실 엮은 거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이었는데 이번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추가 기부를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요. 얘는 크리스마스쯤이었나? 좀 이쁘장하게 생긴 꼬마애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애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주고 갔어요. 길에서 다이소 앞에서.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엄청 귀엽게 생겼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설거지 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그냥 가끔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고 가방에서 안 빼요. 타투. 저는 의미가 좀 많아서 이쪽은 제가 어릴 때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타투 공부를 할 때 연습용으로 내줬던 팔이에요. 그 친구가 망쳐놔서 다른 분한테 이제 커버업을 받은 타투라서 이거는 따로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성경 구절이고요. 겸손하게 열심히 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저 군대 전역일이에요. 한창 저 군대 갈 때 그게 많았어요. 막 군대 사고 뭐 이게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남자들 다 알겠지만 전역일을 먼저 알아요. 입된 날이 나오면은 전역 언제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이때 꼭 나올게요 하고 들어갔던 거고 이 서핑하는 서퍼는 제가 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했던 거예요. 오른팔에 있는 타투는 다 제가 그린 거여가지고 그려서 이제 타투이스트 분한테 해주세요 하면은 상의를 해서 살짝 수정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그냥 까만색이었거든요. 이거는 미리 생각하고 간 게 아니라 친한 형 타투 하는데 따라가가지고 그림 그리고 있던 거를 그냥 저도 이거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타투이스트 형이 그냥 까만색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안에 파도든 구름이든 그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얘 조그만 해가 있어요. 얘는 제가 엠버랑 친한데 엠버가 타투를 하러 갔을 때 그때도 또 따라갔거든요. 하면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다 떨면서 끄적끄적 하고 있었는데 승도 뭐 타투 하고 싶으면 해 오랜만에 이러길래 끄적거리던 거 중에 하나 골라서 한 거예요. 근데 엠버가 그럼 그거 나도 같이 할래 그래가지고 엠버랑 우정 타투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저랑 안 어울리게 귀엽게 생긴 그리고 이거는 모르스솔라라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음이 막아설 때까지 라는 뜻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계속 무대에 서고 싶어서 제가 못 움직이기 전까지는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자주라기보다는 그냥 얘기하면서 끄적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형은 그림 진짜 잘 그리거든요. 사기 캐릭터예요. 형이 청각장애인이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운동도 잘해요. 형이 만약에 춤에 관심이 있었다면 춤도 엄청 잘 췄을 거예요. 약간 예술 쪽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형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대화 의사소통도 형이 잘 못 들으니까 불편하고 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이러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왜 계속 똑같은 걸 왜 몇 번이나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셌는데 형이 노래를 한 나를 연습을 하면 진짜 미친 듯이 들어요. 아예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형이. 이게 맞아? 이 음정이 맞아? 이 박자가 맞아? 계속 물어보는데 형이 노래를 진짜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없겠구나. 이거를 형 보고 많이 느껴서 지금은 좀 그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제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소개할 상황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한번 보고 알게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